성경 말씀 한 군데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행전 출판을 기념하면서 우리 정재감 목사님을 이렇게 배울 적에 참으로 저의 마음에도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 목사님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모습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정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종으로 세우셔서 육신적으로는 병들어서 이 세상에 없을 존재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옆에서 목사님을 배웠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가 한 70편이 열거되었는데 그 찬양시 하나하나가 그냥 지식적으로 고백한 찬양이 아니라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목사님 생명 안에 들어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체험하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양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와 목사님이 함께 부른 이제 찬송시 복음주의 학술론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얼마나 복음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오직 성경 신앙으로 복음 진리를 탐구하고, 오직 복음 신앙으로 복음 진리를 탐구하고, 오직 재림 신앙으로 복음 진리를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밝히 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길을 보여주셔서 남생에 자기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남생애를 집필, 복음 이제 주의 이 사적을 집필하기로 결심하고 서원하면서 남생애를 자기 사사롭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해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히 고개가 숙여지고, 목사님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서적이 이제 4권이 출판되었습니다. 특별히 4권은 헌신편인데 그 내용을 이제 대충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헌신해야 될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헌신편을 출판하기까지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바라보면서 목사님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실 적에 격려사를 부탁하셔서 격려사를 쓸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 속에 자기의 사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쳐가며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쭉 말씀을 봉독해드렸습니다. 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본 사도 바울은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생명이 꺼져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며 그저 서두로 글씨를 써가며 그 병 중에서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사명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자기 인생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여기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집필하시면서 한 해 동안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를 이제 대면하여 뵙게 되고 전화로 이제 이렇게 교제하면서 4시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오늘도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헌신하는 편에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온종일 그 연약한 몸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쳐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이 고별의 설교를 마치고 이제 행선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빌립보 집에 있을 적에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언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뒤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는다는 예언합니다. 그랬을 적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까지 한 해 동안 40년서 죽을 꼬리를 넘기고 남은 생에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내 생명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제 집필하시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가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목사님이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도 바울이나 그 후에 믿음으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선진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섬기면서 충성하는 종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희생하며
노력하는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주실 기업의 상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 신앙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따라갈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직까지 집필하지 못한 6개의 책들을 출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영영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경험과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잘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하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받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후손들에게 길이 존경받을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었던 저들을 살려주시고 주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특별히 저희들이 신앙하는 가운데 정직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시대에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세계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종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이번에 출간된 환신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고 새로운 신앙의 결심 가지고 주님의 제자 되어서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 구원의 반열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역사하시니 이 책을 통해 역사하옵소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좋은 말씀 출판하여서 후대의 길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